오늘장 공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유한타증권 정미란 FA팀장 두 분과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지난주 공략주 수익률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진 과장님 공략주 넥스틴이었는데요. 주간 고가 기준 1.23%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소폭의 조정을 좀 겪고 있습니다. 자, 넥스틴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일단 뭐 넥스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시장 자체가 일단은 투심이 좀 좋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일단 단기적인 모멘텀은 일단 인텔과 공동 개발하게 될 3D 반도체 검사 장비가 일단 2월 정도에 일단 테스트 결과가 일단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아마 3월쯤에는 아마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이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2분기쯤에는 3D에 대한 반도체 검사 장비가 채용 여부가 되고 그럼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게 된다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반도체 검사 장비의 90%가 미국의 KLA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이게 3D 반도체 검사 장비를 못 만든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선제적으로 넥스틴이 이게 공동 개발이 성공하게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내년에는 작년 정도가 540억짜리 매출이었는데 내년에는 그럼 1000억으로 바로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는 회사인 만큼 좀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정미란 팀장님 공략주는 LG 이노텍이었는데요. 손절가 31만 원을 터치해서 손절 처리가 됐는데 다만 수요일부터는 다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LG 이노텍 전략 어떻게 들어볼까요? 네, 원래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성장주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시장상이 다소 변동폭이 커서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드렸는데 만약에 손절을 하지 않고 갖고 계신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신규 매수 고민하신다고 하면 여전히 매수가 32,300원에서 32,800원에 분할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좀 중장기적으로 좀 좋은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서버나 이제 PC 또 차량 등에 들어가는 고성능 반도체 기판 사업에 이제 생산 설비를 이노텍이 LG 이노텍이 4,130억 정도 투자를 할 예정이고요. 이제 이 수치로만 본다고 하면 근 5년 내에 가장 큰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의 수요 확산이라든지 이제 이 서버나 PC, 차량 등에 들어가는 고성능 반도체의 앞으로의 수요 자체가 이미 현재로서는 공급보다 이제 수요가 더 많은 시장인데 앞으로도 성장세가 큰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 시장적인 부분에서 LG 이노텍의 한 수 더 중장기적인 모든 모멘텀이 보이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제 완전한 새로운 분야가 아니라 이미 LG 이노텍이 통신용 반도체 기판에서는 이제 글로벌 1위이기 때문에 기술력을 토대로 경쟁력을 갖춘다라고 했을 때 이 분야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전망이 보여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충분히 가져가실 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봤고요. 이어서 이번 주 공략주 어떤 종목일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화진 과장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일단 오늘은 JS 코퍼레이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핸드백 전문 OEM, ODM 회사였고요. 2020년에 이제 의류 브랜드 OEM 제조업체인 약진통상을 인수하게 되면서 전년부터 실적이 대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지난 이틀 전에 실적 발표를 했고요. 예상대로 실적은 매출은 2배 정도 증가를 했고 순이익단에서는 이미 20배 정도를 성장하는 이제 굉장히 튼튼한 회사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핸드백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이클 코어스나 이제 DKNY 그리고 케이트 스페이드와 같은 이제 미국 소비자 10대들이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서 1위에서 5위까지 있는 브랜드들이고요. 이제 미국 같은 쪽으로는 이제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소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증가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금방 아까 실적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물류 운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비용적으로도 부담이 됐고 베트남 이제 공장이 있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베트남 공장까지 락다운되는 상황에서도 작년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던 상황을 감안을 한다고 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베트남 락다운에 대한 부분도 이제 없을 뿐더러 물론 아직은 물류 운임에 대한 부분들이 비용은 아직은 해소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것만 감안을 한다고 했어도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충분히 8% 이상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 OEM 업체들이 대부분 영업 성장률이 대략 한 6%에서 5% 정도를 감안했을 때 일단 그 회사들과 경쟁 대비해서 충분히 고성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영업이익률 자체가 일단 괜찮을 것으로 보이고 일단 그만큼 주가가 그동안 많이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그동안 파워 자체가 워낙 5.5배에서 6배에서 움직이는 만큼 그만큼 아직까지는 저평가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내년 올해나 내년 고성장에 대한 EPS를 반영한다고 했을 때 충분히 목표가는 4만 원 2천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정미란 팀장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는 오늘 제이시스 메디칼 추천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먼저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는 다소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 저평가주로서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인데요. 이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 미용 의료기기를 좀 전문으로 제조 유통하는 업체입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울트라셀 Q, 이제 포텐자 등이 있는데 이런 메이저 제품뿐만 아니라 이제 소모품적인 매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이 보급률 확대에 따른 실적이 자동 상승하는 그런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안내를 드리면 포텐자 같은 경우에는 주름 개선이나 여드름 개선 주사를 좀 주로 하고 전체 매출의 20.5%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트라셀 Q 같은 경우에는 복부 둘레 감소, 리프팅, 화이트닝 전체 매출 비중이 16%인데 이런 완제품의 비중이 전체 매출의 55% 정도라고 했을 때 여기서 소모품 매출 비중이 45.9%라는 점에서 좀 주목할 부분입니다. 먼저 좀 더 추가적인 설명에 앞서서 이 업체의 좀 특장점적인 부분이 매출에 대한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화장품이나 피부 미용 이쪽 케어가 좀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21년 4분기 매출이 224억으로 이제 영업이익 57억, 전년 동기에서 대략 한 46%, 영업이익은 142% 증가라는 엄청난 부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6분기 연속 최대 매출 달성이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이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다소 좋지 않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인데 여기에 그 이유가 전체 사업 매출에서 의료기기 사업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50%대라고 하면 소모품이 45%로 한 번 팔고 그 더 이상의 매출이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소모품에서도 매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이시스 메디칼의 주요한 수출처가 85%가 이제 수출로 가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글로벌 리오프닝으로 인한 수혜주로서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대점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사이노슈어와의 이제 이런 포텐자 제품 공급 계약을 재체결을 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사이노슈어와는 2019년 6월에 처음 이제 공급 체결을 하고 이후에 좀 꾸준한 이런 확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이노슈어가 좀 공격적으로 이런 이 제품들을 글로벌 마켓에 진출을 시키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글로벌 60개국에 진출을 하고 있고 최근 3년간 수출액 증가율이 대략 55.5%라는 부분들을 본다고 하였을 때 글로벌 마켓에서의 이런 점유율 증가는 당연하고 또한 일본에서도 굉장히 사랑받는 이 제품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울트라셀큐가 주력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울트라셀큐 같은 경우에 2020년 2분기에는 좀 더 수요 증가가 기대됩니다. 아쉽게 4분기에서는 울트라셀큐에서 일본에서 이런 매출이 감소했지만 이 부분은 이제 신제품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이기 때문에 앞으로 2022년도에 이런 매출 성장이라는 부분 또 소모품에 대한 이제 계속적인 공급이 들어간다라는 부분에서 충분히 지금 현재 또 저평가된 주식이기 때문에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매수 가격에 좋은 매수 가격에 들어가신다고 하면 좋은 이익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7,600원에서 7,650원 현재 시점에서는 다소 조금 올라가 있는 부분인데 좀 어느 정도 이 매수가 상단에 왔을 때 그날 매수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손절가는 7,100원, 목표가는 9,000원 보겠습니다.